서 변호사님, 예.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 정진상이가 얘기가 나와서 같이 좀 잠깐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엄청나게 술을 얻어먹은 것은 유동규가 석방되면서 얘기했잖아요. 술을 100번, 1000번 샀는데도 정진상이 돈한푼낸 적이 없다 했는데, 그 술집, 이제 이른바 룸살롱 마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담이 지난해 아마 10월에 검찰에 출석해갖고 조사를 받은 내용을 또 이렇게 단독으로 조선일보가 입수해갖고 보도를 했어요. 왜 단독은 전부 조선일보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이 유능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정진상, 김용, 이게 무슨 범죄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술을 얻어먹고 그걸 전부 나무기여고 정녀가 됐다는 겠네요. 예, 그렇죠? 술 얻어먹은 게그 공소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빼기는 빠졌는데, 그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죄죠. 왜냐하면 이 남부지검에 검사들이 이제 그 술자리 한번 들어갔다 라임 사건 기억나죠? 예. 그때 술값을 뭐 N분을 냈다 어쨌다 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공무원이 술을 얻어먹으면요, 이게 그 1인당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바로 그건 저, 기소입니다. 그게 김영란법의 그 과태료도 있고요. 처벌 김영란법도 규정이 있고, 있잖아요. 1년에 합쳐가지고 뭐 400만 원, 한 번에 1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이게 기소입니다. 근데 유동규는 당시 공무원이죠, 도계공 그는. 본부장 아닙니까? 아니, 그냥 김용 서로. 정지사에게 다 공무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 말은 이게, 유동규도 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유동규는 이제 그 대상자인지는 좀 검토가 아닌 것 같은데. 유동규가 샀으니까. 지금 이게 그산 거는 이제 나무기나 예, 그렇죠. 정량하게 산 거죠. 돈을 이제 돈을 거기 낸 사람이 중요한데, 제 그렇죠. 말은 이게 그 김용희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이 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게 공무원이니까. 기소하는 게 맞는데, 아, 그렇군요. 워낙에 근데 뭐 혐의가 큰 게, 뇌물이 뭐 428억이 기소돼 있잖아, 정지상이는. 자기가 받은 거 2억 4천 빼고, 아, 그래서 천화동이 1호에 428억이 기소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술가까지 뭐 기소는 빼줬지만, 원래는 이제 처벌되는 거고요. 네. 김용도 이제 그 8억여 원 이미 기소됐거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수사 과정에 다 이게 검사가 조사를 한 거죠. 이건 옛날에 제가 이제 방송도 몇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술집 강남하고 이제 그 성남에 두 군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강남의 술집은 저도 가본 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 그 조사받은 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선릉 근처에 있는 모양이던데. 역삼동. 예. 아, 역삼동. 옛날부터 예. 좀 이제 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남에는 이제 그 마담이 진술서를 냈다. 이거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김용이나 정지사가 썩었다. 그러네요. 이 부패했다. 이 정도로 이게 한 번에 3, 400만 원씩 술을 1000번 가까이 얻어먹다는데, 이것만 그런데도 해도 이게 얼마요? 400만 원 잡으면 40억입니다. 그러네요. 1000번이면. 뭐, 100번 해도 4억 아니, 100번은 아닙니까? 훨씬 넘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만큼 이게 부패했다. 이재명 일당이. 술값만 이런 게 해도 그 적나라한 150만 금액. 원. 그리고 이게 술을 몇십억 얻어먹은 놈들이 돈을 안 받았겠냐. 이런 게그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노고요. 또 이자들은 이게 그, 참 이게 좌파들이 성문제에 지저분한 놈들이 많아요. 오늘 이게 정청래 보좌관도 지금 출신 서울시 그 의원도 제명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 그러면 마담들이 어떻게 진술했냐? 마담들이요? 아마 이제 그 역삼동이 강남에요. 그 마담이 이제 그 조서받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제 여러 번 왔는데 적나라하게 이제 그 카톡 문자 이런 게다 공개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이나 김용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마담 카톡 주고받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게 제가 두 개만 소개하면 2013년이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고 재선할 때죠. 그렇죠. 14년이 재선이잖아. 2013년에 9월 13일에 강남에 온 거예요. 이자들이 성남의 공무원인데 술을 강남에 와서 먹어. 주로 여기 와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9월 13일에 강남에 와가지고 딱 근데 그 술을 한 410만 원씩 먹고 이제 돈을 남욱 나무 같아. 변호사한테 청구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술값은 150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가씨 접대비 1차에서 접대한 게 100만 원이고, 예. 뺀다고 하면 30이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 280만 원이거든요. 근데 410을 청구했잖아. 예. 그러면 이게 130만 원이 성매매. 2차비인 거죠, 2차비. 2차비. 성매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자에 보면 2차비 포함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예. 나무기가. 예. 그랬더니 마담이 2차 보냈다면 또 이게 단속당하면 성매매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2차는 안 보내고 식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술 먹고 취해가 식사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이 410만 원 하루 저녁에 술에도 먹고 이게 2차 예. 여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 공무원이 월급이 410일 텐데, 9월 13일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바로 10월 28일에 또 오잖아요. 예. 그때는 330만 원 온 건데, 예. 아니, 정령하게 한테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2차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하잖아. 아니, 나, 김용 정지상이가 직접 여기 그 나무기나 정령하게 한테 술값을 청구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일당이 유착됐다. 예. 이게 정난하잖아요. 예. 이렇게 술을 문하고 모든 게 유동규가 다 있고 우린 모른다? 뭐 얼굴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야, 천화동 1호 428 전부 유동규 거야. 우리 전혀 몰라. 이러면서 술을 40억째 얻어먹습니까? 그렇죠. 술을. 야. 와, 참. 일주일에 유동규가 그냥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룸에가 같이 술을 먹느냐 말이야. 유동규 월급이 얼만데. 네. 유동규 본부장 월급이 뭐 많아봤자 뭐 세금 때문에 6, 700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성남에 얻어먹다고 하잖아요. 정지상이야 더 적죠. 뭐 말이 정책시장이고 실세라고 하지만 무슨 그 육급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만한 게 유동규가 돈을 받고 있는 거 네. 이게 우리 공동 저수지 우리 공동 거니까 당연히 자기 것처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네. 네. 내 돈이나 다름없다. 아, 그럼요. 저는 이걸 이게 변명을 못해. 이 정진상의 변호사 중에 조상호라고 있거든. 조상호. 네.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옛날에 그 천안함의 그 함장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을 이게 그 부하들 수상시키다가 방송에 아, 출연정지라는 게 예, 조상호 맞아요. 변호사예요. 조상호 변호사죠. 이분이 정진상의 변호사인데 공보를 받고 있어요. 공보를. 네. 근데 김용도 그렇고. 아니, 이 술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 이 술도 검찰이 조작한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검찰이 조작한 거냐고. 아, 카톡? 너 외국에 검사들이 남부지검에 술 한 잔 먹고 얼마나 떠드는데 술을 갖다 거기 1000번 가까이 이렇게 2차 매매까지 다 하고 하루에 400만 원씩 서민들 월급이 얼만데 이렇게 문하고 되게 너 당당하냐고. 아니 정지상이 뭐 3인 성호라면서 3명이 없는 호랑이 만들었다면서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얻어먹은 사람이 당당하냐고. 자기는 뭐 CCTV가 설치돼가지고 거기 뭐 돈도 못 받는다고 시분다 하더니 룸에 유동규가 악한 마음으로 룸에서 410만 원 성접대하고 1000만 원 찔러줬습니다 하면 100% 유죄 나옵니다. 예.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게 룸에서 준 거 거짓말하지 굳이 명절에 성남시청 비서실까지 가가지고 1000만 원씩 세 번이나 줬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겠냐고요. 그때 유동규 관용차 기록이 성남시청에 출입한 기록도 놓잖아요. 예. 맞잖아요. 따라서는 정말 이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이제는 이제 진짜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해야 된다 봐요. 그 분당 융 지점에서도 그 나무 같아 유동규가 9천만 원 받아가지고 옆방에 있는 정지사한테 얼른 또 갖다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 김용희는 자기 재판 때 유동규한테 지난달 재판이죠. 아, 그 옆에 있는 뭐 술 샀다는데 아가씨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술을 샀느냐 하니까 유동규가 2차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재판정이 뻥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다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2차를 이 김용, 여기서는 김용인지 정진상인지 2차가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상황으로 보면 김용이가 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성남에 술 먹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데 예. 나무기, 그게 정진상이가 딱 특징이 있어요. 저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네. 정진상이는, 제가 이게 그 우리 의뢰인한데, 들은 이야기인데, 절대 유동규 외의 업자들은 안 만납니다. 유동규 외에는 거의 업자들은 얼씬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거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기가
돈을 갖다 주면 유동규한테 9천 주잖아. 예. 그럼 이게 유동규가 옆방에 가서 정기상한테 준다든지 그게 그거지 예. 않습니까? 예. 직접은 아마 술값도 유동규는 술자리 끼지만 남욱이나 정영학이는 마담이 전화해서 술값을 받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정진상에는 뭐 조심한다 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이제 그 유동규 씨가 다 폭로를 하고 있고 마담이 이제 그 정진상 얼굴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정진상 이놈이 전에 검찰 출석할 때 보니까 안경 안 짓잖아 마스크만 쓰고 예. 원래 이제 그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진도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담이 검찰이 사진을 딱 보여주니 마담이 그랬다고 이 안경 쓴 오빠 정진상에 보고 안경 쓴 오빠라 그래.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용희는 안경 안 쓴 오빠. 어.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뭐 옛날에 안경을 쓰다가 라식 수술이나 렌즈를 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그 안경 쓴 오빠 딱 얼굴 인상착의를 예. 딱 알아보니까 예. 꼼짝을 못 하잖아요. 오빠 지금. 오빠 한 거 보면 어지간히 드나들었다고 봐야죠. 아,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는 겁니다. 완전 범죄는 정말 이게 옛날에 이준석이도 그 성접대 다 나타나잖아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진상이는 그 7일 날 중앙지법 형사 합의 23부죠. 조병구 재판장. 거기서도 그 정 씨가, 정진상이가 아파트 분양대금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하고 아주 공방을 벌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좌파들은 이런 걸 둘러대기를 잘하네. 그 돈 어디서 났냐고 하니까 2012년 모친 칠순잔치, 2018년 부친 팔순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때 축의금 부의금 들어온 거 모아가지고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당신 아내 그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 수억 원이 있더라. 그 돈은 어디서 났냐 그렇게 해갖고 서로 공방을 벌이다 재판장이 자제하라고 뭐 경고까지 주었다고 그러네요. 아,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 봐야죠. 정진상이가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대장동. 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기간이 보십시오. 2012년에 모친 칠순하고 2021년이면 9년이 지난 거예요. 부친 장례식하고 이게 9년 동안 연결이 됩니까? 농래도 얘기하잖아요. 9년 동안 이게 농에 현금 떠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장동 중도금이 있는데. 농래도 뭐 책, 아니, 판 거도. 기자들에게 이게 좌파들이 변명이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똑같아요. 보세요. 농래는 3억이 놓잖아. 예. 근데 아버지가 옛날에 그 노성환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유, 국회 부의장도 하셨죠. 예, 노성환. 예, 아주 사람. 저는 이게 그 아버지 부의금 모아놨다길래 내가 인터넷에도 찾아봤자 언제 돌아가신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 진짜 3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 8년, 9년 돼 가잖아요. 예. 아니, 노웅래, 너 장롱이 이자 주느냐고. 이재명이 장롱이 이자 주느냐고. 그럼 이게 그걸 현금으로 계속 이 장롱이 9년, 8년 보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재산 신고는 왜 안 해서 그러면 현금 얼마 이상 이게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 이번에 신고했던 거 슬쩍. 그것도 이게 처벌돼야지, 노웅래. 예.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있잖아요.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예. 이재명이가 2억 8천 현금을 등록했잖아요. 그 자기 계좌에. 예. 2021년에 경선할 때 자기 계좌로 이제 그 김현지 씨가 시켜가지고 배소연이가 2억 8천을 계좌에 이어가지고 경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2억 8천 어찌 났어? 이랬더니 뭐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조의금이다. 어머니가 이제 그 2020년에 구호명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네, 맞아요. 2020년에 구호명. 그런데 네. 그때 제가 부검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돈은 안 받고 마음만 정성만 받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와주니까 오지 마라 했거든요. 예. 코로나가 그때 제일 심할 때입니다. 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10만 원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김영란법이 퍼렇게 살아있을 때잖아요. 사람도 안 오고. 예. 그 다음에 돈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근데 2억 8천이 조의금이 들어온다? 이게 어디서 들어오냐 말이에요. 아니, 제가 요즘도요. 제가 저번 주에 상을 3번 당했어요, 친구. 예. 상을 3번 당했다니까? 근데 그 김성환 평론가라고 우리 좌파 방송 많이 하는 제가 친한 친구거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영월에서 하더라고, 영월. 못 가잖아. 예. 근데 제가 부고문을 보니까 계좌번호가 찍혀 있어요. 요즘 여기 그래서 제가 30만 원 하고 꽃하고 보내주세요. 다른 데도 그랬어요. 지금 요즘 여기 코로나 때 거의 못 가니까
계좌로 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현금으로, 아니, 조회금을 좀 받아치더라도 이게 현금으로 누가 얼마나 갔다면, 그때 쌍방울에 전영수 비서실장이 왔거든요. 그 쌍방울에서 그 2억 갖다 준다. 아니,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없거든요. 조회금이 사람도 안 오고, 보통 이게 요즘은 계좌로 보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계좌로 있는 걸 다시 뺄 거냐고. 요즘 경조사비가 계좌로 많이 옵니다. 직접 코로나 때는 특히 못 오잖아. 대부분 계좌로 많이 오죠. 코로나 때는. 예. 요즘도 그런데.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을 하니 정지상에도 이게 이재명이하고 한몸 아닙니까? 그림자.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다 끌어들인 거야. 2012년에 7순, 18년에 아버지 8순, 9년 동안 행사 다 끌어들이는데. 야, 정지상,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83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저, 칠순 잔치하고 다 했어요. 근데 돈은 들어와요. 한 4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잔치도 베풀고 막 노래 뺀다라 불러왔더니 비용이 한 650만 원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게 칠순 잔치가 돈을 얼마나 끌어모은 건지, 너게 중도금이 얼마냐고 도대체. 그게 탕관오리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가짜다. 이렇게 보이고, 무엇보다 너 부인 계좌에 뭉칫돈 몇 억이 검찰이 입증을 네가 못 하잖냐. 그걸 어떻게 소명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끝났다 봐야죠. 뭐 정지사이 끝났다 봐야죠. 그렇습니다. 정지사이가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끝난 것 같고, 그 CCTV 거기가 있는데 무슨 사무실에서 돈 받냐고 했는데 그쪽 변호인도 말을 바꿨대요. 녹음도 안 되고 뭐 촬영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싹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이 CCTV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이가 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 아니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있거든요. 관리번호도 계속 없다. 관리를 해주대요. 필름도 예, 갈아주고 관리가 예,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재명이 뭐 제가 보기에 지금도 샀더라도 말이 안 되고 그때 그 당당하게 이 CCTV는 녹화도 되고 녹음도 돼가지고 이게 녹음래처럼 돈 봉투고 넣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우리 한동훈 장관이 말한 거 있잖아요. 예. 다 이게 녹화됩니다. 녹음됩니다. 이랬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그게 녹음되면 불법이지 도청 아닙니까? 남의 말을 몰래 녹음하면 그게 불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했죠. 그런데 예. 지금은 이제 녹음이 안 된다고 해버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적나라하게 폭로했잖아요. 원래 정진상이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경성대. 그 다음에 유동규도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진상이가 유동규 보고, 야, 동규야. 이 CCTV는 평소에 그 기자들 올 때부터 털고 꺼져 있으니까 니만 알고 있으래. 딱 적나라하게 그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유동규 씨가 딱 그대로 폭로하더라고. 아. 그거 이게 딱 들은 장면이 생각 안 나면 묘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 정치상의 말투 그대로 유동규 씨가 딱 이야기하더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 기자들 올 때 이 이재명 이놈 진짜 이게 위선자입니다. 기자들 올 때 CCTV 껐다 켰다 여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 오면 잠깐 켜놨는 거야. 그 가고 나면 끝이요. 끝이요. 네. 이게 CCTV를 가지고 지금 변명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CCTV하고 정지상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CCTV 있어도 정지상 자리는 사각지대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